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저는 지금 5.18 최후 항쟁지였던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죠.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전두환 씨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에 펴낸 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 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이렇게 사자 명예훼손으로 당해 4월 기소가 된 부분인데요. 그러나 고소부터 1심 선고가 있는 오늘까지의 과정이 정말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재판 관할 변경을 요청하고 또 이후 이어지는 이 재판에는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재판을 피하는 등 굉장히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 핑계가 무색할 정도로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 많은 시민들의 공분과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전두환 씨 처벌을 유하는 시위대에게 아주 호통을 치거나 짜증을 내는 등 반성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또 보이면서 많은 분들의 화를 또 샀습니다. 자, 고소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난 오늘 드디어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8시 40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연희동 자택 앞에서 전두환 씨의 처벌을 외치는 시위대에게 또 시끄럽다, 말조심하라는 등 또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오후 12시 30분경에 이 광주 법원에 도착한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운동의 책임과 발포 명령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이동을 했는데요. 법원 내에서 식사를 마친 후에 재판에 참석을 했고요. 전두환 씨는 또 지난해 3월과 마찬가지로 이 공소 사실을 낭독할 때부터 꾸벅꾸벅 조는 등 또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광주지법은 다수의 국문서와 이 수많은 증언들, 전일 빌딩에 남아있는 이 총탄 등을 근거로 미필적이라고 할지언정 헬기 사격의 흔적이 발견된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사자 명예훼손죄 법정형의 최대의 이 처벌은 2년인데요. 그 반도 안 되는 8개월이라는 터무니없는 형량에 5월 단체 및 많은 시민분들은 씁쓸함과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정은 굉장히 또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의기가 상당합니다. 자, 죄명은 비록 사자 명예훼손이지만 또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이 다뤄졌기 때문에 이게 유죄를 판정받으며 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신군부의 이 발포가 증명이 된 부분이고요. 이를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 각종 왜곡과 폄훼로부터 진실의 문에 한 발자국은 더 다가섰다는 반응입니다. 자, 회고록 출판 이후 3년 7개월,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라지 않는 왜곡과 이 폄훼, 오늘 선고로서 이걸 기점으로 많은 진실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한 오늘의 선고를 기준으로 많은 5월 유족회 그리고 부상자 및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싸워왔던 광주에게도 다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자, 오늘 이 선고를 기점으로 꼭 이 5.18 민주화운동 그때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다 같이 바래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는 지금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민주광장에 서 있는데요.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 많은 이제 또 시민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또 이곳을 연결해서요. 오늘 전두환 씨에 대한 이 선고 내용,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18 민주광장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다시 민주광장에서 인사드리는 박지선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이 전두환 씨의 1심 선고 내용, 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많은 시민분들은 굉장히 터무니없다고 반응하는 부분인데요. 좀 시민분들을 만나서 그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여학생이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잠시만 이야기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혹시 몇 살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14살이요. 14살이요? 굉장히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인데, 혹시 오늘 뉴스에서 이렇게 또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배웠었죠. 네. 그 전두환 씨가, 이제
5.18 민주화 당시 그때 그 상황을 목격하고 증언했던 한 신부님을 굉장히 이렇게 비난한 문구를 좀 책에다가 실어서 그게 이렇게 좀 오늘 형량이 선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 뉴스 본 적 있어요? 네. 아 봤어요. 네. 네. 아 이게 어떻게 잘 알렸는지 모르겠어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네, 근데 뭐 딱 들어도 뭔가 감이 올 것 같은데 그 형량 어떻게 생각해요? 광주 시민에겐 아직도 아픈 역사인데 형량을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아, 형량을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아. 우리 친구 생각은 어때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14살 학생들이라고 하면 지금 한창 또 이렇게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시기인데 뭔가 지금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때 그 상황이 굉장히 처참하고 안 좋았던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런 선고 내용은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이 많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생각으로는 이제 이게 어떻게 조금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잘못된 진실들을 사과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뭐 나이랑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를 우리 친구들이 말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인터뷰 중에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지금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몇몇 분들에게 드리면서 들어본 내용들은 다 같이 인터뷰는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터무니없고 너무나 어이없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곳 민주광장에 나오시면요. 또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전두환 씨의 흉상이 설치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포박줄에 이렇게 좀 손목이 감싸진 이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바라보고 계시는 시민분 한 분 계신데 잠시 만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또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좀 이 부분을 쭉 바라보고 계신데 오늘 혹시 이 선고 내용 한번 보셨을까요? 네, 뉴스 통해서 봤어요. 네. 이 선고 내용이 조금 이렇게 형량이 뭐 적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요. 본인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 저도 광주에 지금 20년 넘게 살았는데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오늘 형량 보고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좀 많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막 시위대를 향해 굉장히 뭐 시끄럽다는 둥, 뭐 이렇게 좀 조용히 하라는 둥, 뭐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또 뉴스가 보도가 되고 하더라고. 혹시 그 모습은 보셨어요? 네. 그 뉴스 통해 봤고요. 그거 보고 솔직히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냥 말이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좀 보다가 영상을 끄기도 했어요. 굉장히 지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광주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열심히 우리가 또 학습해왔던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풀리지 않는 진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확실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문제된 사람부터 정확히 이제 해서 처벌을 시킨 게 먼저 맞을 것 같다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낮은 형량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낮고 터무니없다라고 하시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 조금 적은 형량에 너무나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꼭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많은 분들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그때까지 계속해서 관심 이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나누는 민주광장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